2차 탈모는 진행 특성상 헤어라인을 후퇴시켜요. 이 부분들은 해야만 복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자라나라 머리머리 뉴헤어 고용 원장입니다. 오늘은 N자 헤어라인이란 어떤 것인지, 어떻게 교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남성과 여성 모두 헤어라인의 모양과 관계없이 헤어라인에 대해 불편함을 느끼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에요. 여성의 50% 이상이 일생 중 어느 시점에 탈모를 경험할 것으로 예상하며, 남성의 85%가 탈모를 경험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헤어라인 모양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는 이유를 쉽게 알 수 있어요. 여성과 남성이 고민하는 헤어라인 중 하나가 바로 M자형 헤어라인입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 헤어라인은 이마 양측 끝부분 요쪽에서 뒤로 밀려나는 M자 모양을 보입니다. 유전적 요인에 의해 주로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 M자 헤어라인의 원인은 어떤 게 있을까요? 그중 첫 번째, 유전형 탈모입니다. 디하이드로 테스토스테론 생성이 증가하며 생기는 탈모로 여성과 남성 탈모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두 번째 원인은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로 인한 탈모는 휴지기 탈모로 분류되며 스트레스가 해소되고 시간이 지나면서 회복되는 경향이 큽니다. 마지막으로는 나이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춘기에 접어들거나 나이가 들면서 때때로 헤어라인이 후퇴하기 시작하여 M자형에 가깝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이 증상은 다른 말로는 헤어라인 성숙화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헤어라인 성숙화는 탈모가 아니고요. 탈모와 비슷한 징후로 보일 수 있지만 헤어라인의 변화가 멈추는 시점이 있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관자놀이 주변 모발이 얇아지는 증상을 느낄 때에는 탈모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는 천천히 점진적으로 진행될 수 있으므로 M자 탈모가 의심되면 병원에 내원하여 탈모 검사를 받아보는 게 가장 정확하게 탈모 여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남성에게 헤어라인이 후퇴하는 것은 매우 흔한 현상이에요. 실제로 남성의 50%는 50세가 될 때까지 헤어라인이 후퇴하는 것을 경험하며 일부는 사춘기 또는 20대 초반에 탈모를 발견하기도 합니다. M자 탈모가 있다. 치료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장 인기 있는 치료 방침으로는 테스토스테론이 이제 DHT로 전환되는 것을 방지하는 피나스테라이드 및 두테스테라이드와 같은 경고용 정제가 있습니다. 요 아보다트 또는 프로페시아 요 약들이 그 약들인데요. 다른 옵션은 미녹시딜과 같은 국소치료제로 탈모가 발생된 부위에 직접 바를 수 있는 치료 방식입니다. 다만 이미 M자 탈모가 진행된 경우에는 헤어라인의 교정을 위해서 모발이식도 고려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M자 탈모는 진행 특성상 헤어라인을 후퇴시켜요. 후퇴가 진행된 헤어라인 아래쪽으로 위치한 모낭들은 퇴화가 진행되어 버립니다. 퇴화가 진행된 모낭들은 치료를 진행하도 다시 건강한 모발로 되돌아오기 불가능하며 이 부분들은 모발이식을 해야만 복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M자형 헤어라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았는데요. M자형 헤어라인과 탈모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거나 더 많은 정보를 얻으려면 유튜브 댓글 또는 이메일을 보내주세요.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